명백히 혐오적인 폭력이었는데요. 하지만 광진 경찰서는 이 남성을 검거해 몇 가지 질문만 한 후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또 다른 혐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을 풀어주면서 피해 여성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 분노했습니다. 심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에 당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약 2시부터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1인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정황으로 보아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가해자가 나타나기 조금 전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한 남성이 1시간 반 전 인권위 기자회견 앞에서도 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욕설과 조롱을 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벌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 21세기에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정치색이 다른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가해자가 얼굴을 찍히는데 예민한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가해자는 조사를 한번 받고 바로 풀을 풀려났습니다. 정거라! 가해자의 대우를 철저히 규명하라! 규명하라! 피해 여성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만 받고 풀려난 탓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또 그러한 일을 당할까 하루하루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노랑 토론하지 마! 대년은